자, 이제는 순위 결정전이 남아있습니다. 4위를 차지한 구찌와 바닐라의 경기가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. 사막 빙글빙글 사장입니다. 지금부터 달려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앞선 팀전의 에이스 결정전에도 그랬듯이 덤비면 어려운 구간에서 잘못 덤볐다가 경기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뭔가 뒤에서 승부수를 과감하게 걸 것인지를 딱 지켜보는 타이밍들에 앞에서 깜짝 스탑이 워낙 많이 지금 유행이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들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침착하게 따라붙으면 따라갈 겁니다. 별다른 상황이 없었는데 지금 드랩을 못 받는 거리 차이거든요. 이 정도 갔으면 주지 선수가 약간 타임어택 주행해서 상대방 마음 급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아무래도 1대1 상황이니까 언급하신 대로 그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나 이런 몇 개의 장면들이 나오면 네, 이제 이 구간부터는 아이! 바닐라! 드랩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급해지다 보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걸리고 그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구간 자체 봤을 때 앞쪽에서 감속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드랩 타이밍까지 무조건 좁혀지거든요. 이거는 너무 아쉽습니다. 침착하지 못했네요. 거리가 상당히 좀 벌어졌습니다. 아직까지는 글쎄요, 한 랩은 남아있습니다만 꽤 잘 달리고 있는 이제 두지예요. 두지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여유있게 돌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바닐라가 무시무시하게 쫓아와서 시야에 보일 정도까지 근접을 하면 그때부터 두지도 심리적으로 압박받거든요. 그때부터 그렇죠. 판이 뒤집힐 거예요. 두지는 한 번의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. 실수 한 번만 하면 그때부터 긴장이 더 되면서 충분히 뒤에서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크게 가면서 그렇죠.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바닐라는 최대한 감속 관리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. 긁는 실수조차도 없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도치가 큰 실수를 안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건데 자 지금까지 약간 여유 있는 장면도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 네. 도치가 일단 그대로 가요. 한 구간 차이까지 좁히긴 했거든요. 원래 한 두 구간 가까이 차이가 났었는데 봤어요. 눈 마주쳤어요. 이제 돌다가 봤는데 네. 돌다가 봤는데 돌다 보고 일단 130m 차이가 나거든요. 여기서는 뭐 그냥 안전하게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좁아지는 구간이라도 부스터 끄고 그렇죠. 네. 오, 그럼 과감하게 가네요. 자, 두찌가 조금이라도 긁는 실수 있었으면 잡혔을 거. 네. 그러니까 충분히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은데. 실수 없습니다. 30m 차이가 좁혀놨습니다만 90m 차이에서 더 이상 숫자를 좁히지 못한 채 두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몸싸움 이겨내고 주행에 있어서도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. 그렇죠. 아직 뭔가 성장해 나가야 될 선수들이잖아요.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승부가 났었던 거는 실수였습니다. 그 실수 구간에서 바닐라는 좀 실수가 나왔고 두지는 꾸준하게 뭔가 퍼펙트한 주행을 했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본인의 페이스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생존을 해낼 수가 있었네요.